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민수기 9장에서 10장 10절까지의 통습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첫 번째 유월절은 급하게, 두 번째 유월절은 규례대로 지킵니다. 1년 전 급하게 지킨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은 제사장 나라가 출발한 날입니다. 이후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규례대로 지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나의 각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1년 만에 이들은 놀랍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시작하고 구름이 머물면 진을 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서는 동행자들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아론 자손이 은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나팔 두 개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개의 나팔을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게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불면 그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1년 만에 제사장 나라 그룹 리더십이 세워집니다. 출애굽의 전 과정과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1년은 모세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1년을 통해 제사장 나라가 출범되고 새로운 리더 그룹이 형성됩니다. 첫째 제사장 그룹, 둘째 회막 공직자 그룹인 레위인 8,580명, 셋째 열두 지파의 대표로 인구조사와 예물을 드렸던 지휘관 그룹 12명, 넷째 장로 그룹 70명, 그리고 그 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등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섬깁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시내산 캠프 1년이 종료됩니다. 시내산 캠프 1년 동안 4단계로 제사장 나라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1단계 언약 체결, 2단계 성막 제작, 3단계 제사장 취임, 4단계 인구조사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나 제사드릴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면 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47일 민수기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